오늘은 바이엘 89번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고 올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바쁘다 보니까 한 번도 못 올려드리는 것 같아서 편집 없이 그냥 책을 위에 좀 올려놓고 어려워하실 것 같은 부분들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참고하시고 더 자세히 배우고 싶은 분들은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번을 보면 부점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 부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줄이 나오는데 처음에 부점이 나오죠? 레가 반박자 반이고 그러니까 사과를 네 쪽으로 잘랐을 때 4분의 3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도샵은 16분음표 꼬리가 두 개가 있어서 사과 4분의 1 쪽. 그럼 박자를 어떻게 세야 되죠? 레, 둘, 셋, 도, 레, 둘, 셋, 미. 이걸 이제 빨리 하면 레, 둘, 셋, 도, 레, 둘, 셋, 미, 레, 둘, 셋, 넷, 시,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이에 이렇게 맞추기가 좀 어려우셔서 좀 박자가 쩔뚝쩔뚝 거릴 수가 있어서 쉬운 연습 방법이 이 처음에 나오는 레를 잼이라고 할게요. 잼. 빵에 발라먹는 잼 아시죠? 그 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딸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되게 박자를 세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잼. 그냥 잼한 글씨가 아니라 잼. 이렇게 외우셔서 잼, 딸기. 잼, 딸기.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러면 아이들이 금방 어려워하다가도 아주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잼, 그럼 글씨가 두 개잖아요. 지금 잼, 딸기. 그럼 잼도 글자가 두 개고, 그 다음에 딸기도 두 개죠. 그럼 박자가 잼, 딸기, 잼, 딸기.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잼은 같이 치고, 잼, 그 다음에 왼손하고 오른손이 나오는데, 왼손은 레를 먼저 치고, 그 다음 나중에 도샵을 딸기. 그 다음에 또 같이 잼, 딸기. 그 다음에는 이제 16분음표가 안 나오니까 반박자씩. 하나, 둘,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 잼이 되겠죠? 잼, 잼, 잼. 이러면 얘를 약간 빨리 하면 잼, 딸기, 잼, 딸기, 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왼손을 보면 왼손이 첫 소리가 소리 두 박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반박자 세 개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두 명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한 명이 소, 올, 두, 소, 올, 두, 을 이렇게 계속 노래하면 위에서 은, 따, 이렇게 두 명이 노래를 할 수도 있고 각자 다른 악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명이 노래를 합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두 명이 노래를 하자면 자기가 맡은 파트를
지금 연주하고 있는데 얘를 한 명이 연주를 두 명이 연주할 것을 한 명이 지금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는 솔은 두 박자를 충분히 길이를 눌러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할 때 끝까지 이 솔을 누르고 있어야 되겠죠. 솔을 새끼손가락으로 세워서 얘를 좀 크게 치는 거예요. 크게 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실에는 박자가 아무래도 좀 작기 때문에 좀 작은 크기로 어깨와 팔꿈치와 손목에 힘을 뽑고 그럼 굉장히 치기가 편해져요. 첫 소리 솔만 얘네들만 길게 좀 약간 깊고 크게 쳐주고 나머지 내실에는 제가 약간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겨서 좀 헛기침을 많이 해서 이해 바랍니다. 편집 없이 하기 때문에 좀 듣기 싫으실 수가 있는데 계속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니까 영상을 한 번도 못 올려드려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오죽하면 저한테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데 저보러 양심이 없다고 영상을 안 올린다고 좀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좀 열심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을 먼저 치고 원, 투, 쓰리, 솔 하는데 그 다음에 솔을 갈 때 이 레를 떼시면 안 돼요. 이 레를 붙인 상태에서 이 5번 솔만 살짝 들었다가 누를 때 레를 떼시는 거예요. 왼손이 좀 어려운데 다시 보면 솔 치고 레 치고 시 레를 작게 쳤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솔을 다 떼고 치는 게 아니라 레 치고 이 레를 살짝 기대면서 요 끝에 5번을 살짝 들었다가 얼른 레를 떼 레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끝과 끝이. 하셔서 치면 되겠습니다.